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 친구가 보이네요. 자, 우리 면도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어제, 오늘, 내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을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나는 면도를 한다, 아침에. 말해볼 거예요. 나는 면도를 한다. I shave. 아침에. In the morning. 좋아요. 그러면 문장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갈게요. 나는 면도를 한다, 아침에. I shave in the morning. I shave in the morning.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He, 그는 he와 같이 he,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는 일반 동사 뒤에 s를 붙이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문장 만들어 봅니다. 그는 면도를 한다, 아침에. 그는 면도를 한다. He shaves. 아침에. In the morning. 좋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문장 만들어 볼게요. He shaved in the morning. He shaved in the morning. 좋아요.